작년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 패스도 안 하던 나라 헝가리입니다.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첫날 낮잠을 마치고 저녁 투어를 나섰습니다. 여기는 제 숙소가 있던 쿠르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쿠르빈 플라자라고 하는 동네 쇼핑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백신 패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편안하게 쇼핑을 할수 있었고, 저희도 그냥 이렇게 둘러보곤 했었습니다. 역시 트람도 다뉴브 강가입니다.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꽤 멋있는데요. 이거는 학생 기숙사예요. 대학교가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조금은 훔쳐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평범한 동네인데 네온사인을 많이 써서 꼭 홍등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약간 헝가리가 남유럽이라 그런지 동남아 야시장을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조용한 동네도 많았고 펍도 있었고 다들 코로나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하던 거, 그냥 일상에 즐기던 거 다들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간 여행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동네가 생각한 것보다 뭐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관광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큰 대학도 있었고 대학가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원래 일상적인 부분은 전부 다 관광지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다려보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요. 베트남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근사한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아, 저런 데도 있구나. 아, 저녁 이 동네에서 한번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나가다가 뭐 카페랑 식당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마스크 안 쓰고 다들 연극 연습하고 있고, 사람들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카페 생활하고 있잖아요. 보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젤라또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여기로 그냥 골랐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첫 끼로 이탈리아 식사를 한 것도, 이탈리안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친절하고 깔끔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는데, 저는 폴란드에 살아서 원래 그렇게 헝가리 물가가 뭐 이렇게 엄청 싸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못했는데요. 아무튼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야경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호텔이었는데 굉장히 고딕하고 멋이 있었어요. 정말 화려하다. 역시 강 주변에 있는 관광지 주변에 있는 겔레르트라는 호텔이었는데 되게 멋있었습니다. 드라큘라가 살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멋있긴 멋있었어요. 다뉴브강 근처에는 확실히 멋진 다리들이 많았어요. 조경도 되게 잘 해놨고 색깔이 화려해서 딱 눈에 띄더랍니다. 겔레르트 호텔이 정말 멋있었는데, 아, 낮에 와서도 한번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보름달이 떴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 쪽인데요. 이제 산에 조금 올라와서 이제 다시 강가를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할겸 산에 많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도 좀 만났습니다. 되게 어색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강가를 보니까 좋더라고요. 오늘의 일정은 이게 사실 시작이자 끝이었어요. 워낙 피곤한 날이었기 때문에. 강가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게참 좋았고, 아,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지켜볼 부다페스트가 이런 곳이구나. 아, 저기 다니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산이 있으면 확실히 풍경 같은 것들을 내려보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체코 프라하랑 도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도시 구조가 말이죠. 아무튼 여기가 더 멋진 곳이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사진을 찍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곳을 감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저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저쪽을 지나가서 어떤지 좀 그것을 감상을 하고 싶었어요. 부다페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할 것 같은 엘리자베스 다리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다리는 시내와 또이 겔라르트 힐을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 다리를 건너가 보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이 다리를 건너는데, 아, 굉장히 크다. 유럽에서는 이런 크고 긴 다리를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강이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아무튼 첫날 밤좀 고되고 힘들고 그랬지만 저희 엄마가 아 부다페스트 너무 별로라고 헝가리 너무 별로라고 실망을 했었는데 마침 이 다리를 건너온 뒤 엄마의 반응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멋진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호텔들도 많이 보이고요. 부다페스트는 역시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은 하고 그곳다운 것을 원해요. 아 유럽은 이래야지. 약간 구체적인 걸딱 구상하고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조경도 정말 잘 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시가지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 여기 와보니까 낮에 와보면 좀볼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상점 같은 볼 수가 있었고 좀 늦어서 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첫날이고 어쩔 수 없었는데 시가지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 부다페스트 생각보다 되게 크고 되게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체코 프라하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부다페스트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거리에 아무도 없지만 아 내일 낮에 오고 다음날 낮에 오면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또 이렇게 헝가리란 나라 처음 와보고 아, 정말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헝가리 기념품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뭐가 유명한지도 좀 보고 야밤이라 사람이 없었는데 되게 안전하고 아무런 불안함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가 그레이트 마켓 홀이 있는 곳이었는데 아 여기가 딱 봐도 정말 유명하고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거는 자유의 다리일 거예요. 리버티 브릿지니까 자유의 다리가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첫날은 이렇게 뭔가를 보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겪으면서 다음 날들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스크 하나 안 쓰고 다닌 것만 보고도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충격적이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